내추럴 느낌이 유행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를 떼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기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랑 같이 머리를 기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스타일링하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되게 내추럴하면서도 엄청 활용도가 높은 스타일링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머리 감고 나서 드라이기로 말렸을 때 바로 이 상태예요. 저는 이제 곱슬기가 없는 직모고 제가 붙임머리를 좀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머리에 층이 되게 많이 나 있어요. 앞머리는 기르는 중이어가지고 지금 벌써 이만큼 자랐거든요. 앞머리는 안 넘어가는 애들만 그루프로 말아둘게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산 그루프입니다. 일단 반묶음으로 이렇게 섹션을 한번 나눠줬고 이 끝에를 과하게 말거나 그러지 않고 바깥쪽으로 전체적으로 세팅을 한번 해줬죠. 과하게 또 말아서 너무 자갈치 모양처럼 인위적이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뻗친 것처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뿌리 볼륨을 좀 넣어줘야 돼요. 머리랑 머리 층을 나눴을 때 바로 붙어있는 부분에서 볼륨을 많이 줘야지 좀 파마한 것처럼 붕 뜨더라고요. 이 부분에 볼륨을 주고 그냥 한번 아주 살짝 이쪽쯤에 한번 볼륨을 줬잖아요. 이쪽에서는 여기랑 조금 높낮이를 다르게 하거나 머리 잡는 얇기를 조금 더 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되게 내추럴하게 안쪽 머리이기 때문에 자국이 남아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머리는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말아도 줘요. 그리고 여기 귀 옆에 머리가 좀 중요한데 자국이 최대한 안 남도록 부드럽게 그리고 너무 뒤에 있어서 잘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앞쪽으로 끌어와서 따잘하게 볼륨 한 번만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너무 생머리인 것보다는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뒤로 한번 든 다음에 앞으로 빼와요. 그래서 그냥 볼륨을 살짝 넣어주는 것처럼만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볼륨이 한번 갔어요. 층을 또 한번 나눠줄게요. 세 칸 정도 층을 줘서 웨이브를 넣어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뚜껑 머리는 조금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말 지금 층이 아주 다 자기 맘대로 나있어서 웨이브를 줘도 더 많이 좀 극적인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층이 좀 많이 나있으시면 이렇게 짧은 머리들은 살짝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길이가 좀 짧은 머리들이 더 뻗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덜 뻗치라고 안으로 살짝만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 정도만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선으로 한번 웨이브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둘째 층까지 마무리를 했고 마지막 뚜껑 머리를 다 내려주면서 앞머리랑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뚜껑 머리 같은 경우는 좀 얇게 얇게 접근을 해주는 게 좋아요. 최대한 얇게 웨이브도 좀 더 많이 들어가면 포인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얇게 잡아서 얘는 또 뿌리부터 볼륨을 살짝 들어가줘요. 여기 이제 앞머리로 넘어가는 옆머리 부분들은 밑에를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사선으로 빼줍니다. 앞머리를 빼볼게요. 앞머리를 뿌리서부터 볼륨을 계속 넣어줄게요. 옆방향으로 밀어줄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뿌리부터 나오고 이렇게 볼륨 만든 다음에 옆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기.
그럼 이렇게 양쪽 다 하면 엄청 내추럴한 펌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애교머리 남겨두고 귀 뒤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귀 뒤쪽으로 넘겨준 부분을 실핀으로 이렇게 한번 고정을 해주면 러블리하면서도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정말 애매한 기장의 중간 머리잖아요. 이 중간 머리는 자연스러운 컬들을 하나씩 넣어주면은 꽤 내추럴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약간 요즘 이런 자연스러운 내추럴 느낌이 유행을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반묶음도 예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옆머리들을 한번 잡아서 살짝 애교머리 조금 빼주고 손으로 돌돌돌돌 꼬아요. 이 꼬은 머리를 뒤에서 묶어주는 건데요. 그냥 고무줄 있잖아요. 그걸로 꼬은 머리를 그대로 한번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꼬은 머리, 머리끈 부분에다가 실핀으로 살짝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층마다 다양한 두께로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웨이브를 넣은 다음에 살짝 반만 묶었는데도 되게 활용성이 높은 머리가 돼요. 저는 제가 머리 기를 때 반묶음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해봤을 때 이렇게 진짜 내추럴한 컬들이 들어간 상태로 중간 머리에서 반묶음 했을 때 제일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오늘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내추럴함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한 부분이어서 약간 미완성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약간 이런 내추럴함이 정말 매력적인 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손쉽게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그럼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